한국인의 주식인 밥. 맛있는 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맛있는 돌솥밥을 집에서도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 맛있는 누룽지와 숭늉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미스터스톤 천연 곱돌 돌솥 세트를 소개합니다. 미스터스톤 천연 곱돌 돌솥은 충북 충주의 광산에서 천연 곱돌 각섬석을 재료로 50년 경력의 국내 최고의 석기 명인이 손수 제작한 명품 돌솥입니다. 대다수의 돌솥들이 중국산 돌로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이지만 미스터스톤 제품은 한국산 돌로 한국에서 만든 돌솥이라고 합니다. 보온성이 좋은 돌솥으로 높은 온도에서 골고루 조리가 되고 쉽게 식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특히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 특히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돌솥은 사용하기 전에 길들이기 과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쌀뜨는 물을 준비해서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 소금물을 만들어주시고 소금물에 돌솥을 넣고 30분 가량 중불에서 푹 삶아주세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돌솥을 건져서 살짝 식힌 후 돌솥 전체에 식용유를 꼼꼼하게 바르고 15분 정도 식혀주시면 됩니다. 가열된 돌솥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15분 후에 돌솥에 바른 식용유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주시면 돌솥 길들이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집에 온 곱돌 돌솥으로 처음 만들어 볼 음식은 곤드레 돌솥밥입니다. 제주산 곤드레로 곤드레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달래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달래장, 밥도둑인 거 다들 아시죠? 자, 맛있게 만들어서 밥에 비벼서 드셔보세요. 밥 한 그릇, 바로 뚝딱입니다. 불린 쌀 한 컵 반, 물 한 컵 반보다 조금 적게 국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양념한 곤드레를 불린 쌀 위에 놓고 돌솥밥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면서 넘치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저어주시고요. 밥물이 자작해지면 돌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약불로 10분 정도 뜸들여주시고요. 불 끄고 5분 뜸들여주시면 돌솥밥 완성입니다. 맛있는 곤드레 돌솥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밥이 아주 잘 됐어요. 밥이 맛있게 됐죠? 응? 그치? 누룽지를 할 거예요. 식당 가면 왜 누룽지 해주잖아, 돌솥밥에다가. 누룽지를 드시고. 물이 끓어, 이렇게. 보온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곤드레밥 맛있지? 드세요. 보온력이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 이게 나무 판에다 올려놨는데 지금 물이 끓는 게 보이시죠? 물이 계속 끓어. 물이
구전 냄새가 나. 맛있겠다. 누룽지 너무 맛있는데? 임금님께 진상했던 고급 식기 돌솥으로 음식점이 아닌 여러분의 식탁에서 매끼니마다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